예,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21장부터 오늘 또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2주 전이죠? 그러니까 20장까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같이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을 제가 지난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장로님들과 아쉽게 고별 설교를 하고 마치고 여전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황을 틀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걸쳐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이전에 바울이 전도를 해보고 아시아로 나갈 때에 만나서 가르치고 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그곳에 있었거든요. 제자들을 오랜만에 만난 바울이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지를 얘기를 했더니 오늘 사절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거기에 가게 되면 되게 위험스럽고 또 붙잡힐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림을 당했어요. 거절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니까 가겠다고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눈물의 헤어짐을 가지고 또 떠납니다.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에라고 하는 지역에 거쳐서 어디 가냐면 가이사에 도착합니다. 가이사에에서 한 며칠을 머무는 과정 가운데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초대교회에 일곱 집사를 뽑아서 세운 집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집에서 바울이 머무는 동안에 거기 누가 찾아왔냐 그러면 유다에 사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서는 대뜸 바울이 허리띠를 치고 있는 허리띠죠. 그 당시에 띠니까 허리띠를 풀려달라고 그러고 나서는 그 허리띠 가지고서는 자기 손도 묶고 다리를 묶고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 인자가 이 띠의 인자가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지면 나처럼 손도 묶고 다리도 결박해서 잡힌다 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던 지자들이나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막는 거거든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앞에 20장을 보게 되면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을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리심에 따라 가는 거예요? 예, 성령의 매여 성령의 이끄리심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로의 지역에서나 또 가이사랴에서 제자를 통하여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이 감동이 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가지 마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바울도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고 말리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말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가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만약에 뭐 여기 나만도 하나 성령의 감도 성령의 뜻이라면 뭐 가는 것도 성령의 뜻이라 그러면 굳이 왜 갑니까? 안 가고 말지.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모르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이제 늘 이렇게 성령의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의 이끄심을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뜻이 뭐예요?라고 우리는 확인하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가 어떤 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선택하고 가요? 대부분 내가 느끼는 뭐 느낌이나 또는 감정이나 내 상황과 나의 형편에 따라 뭐 할까요? 뜻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거를 그렇게 선택하고 가는 것이 되게 위험스러운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판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내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내가 뭐 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신다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왜 그건 무시할까? 그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어떤 감정에 끌려갈 때도 들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되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장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초보는 감정에 따라 갈지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성숙되어지고 자란 사람들은 히브리서 5장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 말했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좋은지 그러지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예 말씀 붙잡으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의 감정과 느낌을 여러분 예 따라가지 마십시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에도 그렇고 두로의 지역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도 막 찾아와서 아가보를 찾아와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세 사람에게 동이나 이 세 개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얘기를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거는 바울도 알고 두로 사람도 알고 가이사랴 아가보 선지자도 안다는 거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는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예 획기적이고 편안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포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예 하나님이 동일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걸 가고 안 가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네,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어질 부분인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조차 나에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떠맡기려고 하는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해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의 몫으로 들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쉬운 예로 든다면 여러분 술과 담배 피고 하는 거가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몸에 좋은 여러분 하십시오. 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데 별로 뭐 문제가 없는데 뭐 대체적으로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고 안 하는 건 누가 몫이에요? 나의 몫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이 몫을 하나님 나를 끊게 해주십시오. 담배 좀 끊게 해주십시오. 네,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은 제가 이런 신앙생활을 옛날에 되게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나의 기도를 잘하게끔 내 혀를 바꿔주든지 생각을 바꿔주든지 막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내 시험을 때는 열심히 그 시험 전까지 교회에서 일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가 살고 다 해.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예, 내 시험 다 전달 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고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 일을 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 만큼 성전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사도 들어가요. 아마 많을 거예요, 저를 포함한. 네. 공부하는 거 내 몫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시험 점수가 시험 점수 성적이 안 나오면 누구 탓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시험 전달까지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넘칠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고 쳐요. 정말 힘들어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다가와서 선뜻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드리는 게 쉬워요? 가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는 게 쉬워요? 저는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쉬워요.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있거나 여러분 주변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한 시간이라도 두 시간이라도 들어주고 가슴 아파한 사람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쉬워요? 기도해 드릴게요가 쉬워요? 안 해보셨나요? 기도해 드릴게요 쉽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 살인 상처받은 사람들이나 뭐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데요? 네. 너 기도할 게 아니라 가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 마실 것을 줘, 상처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들어줘, 마음을 위로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저 모습 돌이켜보면 그게 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이니까 돌볼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는 예,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게 더 쉽지.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있느냐? 너 가서 먹을 거를 주라. 상처받은 자가 있느냐? 아픔을 가진 자가 있느냐? 너가 가서 위로해라 이런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또 가서 말을 해준다고 해도 그게 위로가 될까요? 예. 아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게 낫지. 우리의 기도는 아주 알게 모르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 이 세상 가난하대요. 이 사람이 아프대요. 이 사람이 힘들대요.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시나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나요?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왜 그렇게 하냐? 네가 하나니까? 아까 우리 김지아 목사님이 누가 복음이나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어떻게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복음을 줘서 우리들에게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시죠?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요? 구약시대 때에는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기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 직접 뭐하기도 하셨어요. 예 일하기도 하셨어요. 해를 멈추기도 하고 달도 멈추기도 하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선택한 여러분의 통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뭐한다? 일하신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가지고서는 예수를 알게 해서 그냥 천국을 인도하기 위한 그 과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누군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동의해 주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시잖아요. 예,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불러서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러낸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다들 대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예! 예수님! 뭘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 얘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이 80대 모세를 불렀어요. 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좀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너가 좀 해줄래? 아
나의 40 젊을 때 부르지 지금 80이 돼서 모두 다 포기한 나를 왜 부르십니까? 나는 하지 못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셔서 그지 끝없이 하나님이 뭐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를 보내고 싶어. 아니 나 말 못하거든요. 나의 사랑 내고 아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네,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신 소리를 자꾸 거절하고 있고요. 자꾸 예, 난 못해요 라고 하는 경향들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고 믿잖아요. 예,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신실한 곳에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왜 하나님 직접 하시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는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연민의 정 같은 거 느끼잖아요. 그죠? 네, 눈물도 흘리고 참 안타깝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거기에서 멈춰요. 연민의 정에서 멈춰요. 동정하는 것에 멈춰요. 아, 나는 좀 눈물을 흘리면서 난 좀 그래 아직은 때를 묻지 않았구나. 난 좀 착하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은 연민의 정과 동정을 느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 연민의 정과 동정을 가지고 헌신할 줄 알고 나아갈 줄 알고 찾아갈 줄 아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시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세국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누군가 연민에 가고 동정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라도 가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도 마지막 날에 뭐 하신대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얼마나 파워풀한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꿈을 꾼들 비전을 가진다 한들 환상을 본들 뭔 소용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거나 환상을 보여주거나 여러분들에게 뭔가 예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을 때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 삶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파워풀하게 만나지 못할까요? 왜 못하는 걸까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순종하느냐. 내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뭔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예, 뭐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 세상은 그만둬 버려. 나는 이 세상에 마음 정들 것이 없어. 세상에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수록 이 세상을 안 사랑하는 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니까 막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삶은 예 그냥 한순간 왔다 지나가는 세상이요 광야 같은 세상이요 뜬금없는 구름 같은 세상이요 허성세월이요 예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세상을 의미 있는 세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뭔가 남길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해 주셔요. 젊은 청소년들 동의해요? 그냥 여러분 인생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게임할 때도 하나님이 과연 이 게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핸드폰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생각 갖고 있으면 누가 분명 핸드폰을 말리고 있어요. 누가 게임하는 걸 말리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하면 누가 부모가 말리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게 없으니까 말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없이 살아, 그것만 매달리니까 먹는 거죠. 다른 길 같습니다. 초소년이 있어서 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신 방향과 목적과 기회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언뜻 그냥 보게 되면 그냥 바울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두루에서 나왔을 때에 전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한국으로 갈까? 멜버른으로 갈까? 한국에서도 오라 그래요. 멜버른에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상처받는다고. 같이 나가서 교회 하자고. 난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 있는 당에 두루에 있는 제자들이나 아가보 선지를 통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울고불고 하면 저것도 아 그래요? 안 갈게요. 내가 대신 보낼게요. 저는 그러지. 우기지 않고. 그러잖아요. 와 제가 어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서요. 소름이 돋아. 사람은 여러분 소름 돋아야 돼요. 그냥 일반 가수가 노래 부를 때 거기에 소름 돋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에 소름을 좀 돋아봐야 돼요. 13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사랑해야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별 마음이 안 와닿죠? 소름 안 끼치죠? 예, 유진 피터스가 쓴 메시지를 번역해서 여러분 주변에 써놨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와 어때요? 아 너무 기가 막히게 생각합니다. 많은 번역본을 보는 것 중에 제일 기가 막히게 번역한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체포가 되어지든 죽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왜 일을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이 부분에 내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핍박이 있고 체포가 있고 아픔이 있는지 알아. 그런데도 내가 순종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나는 기대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요? 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항상 선택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에게 편한 길을 주옵소서. 좀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과 저 길을 잃지만 이 두 개 중에 나한테 가장 편한 좋은 길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잖아요. 누가 감히 어느 길을 달라고 누가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스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속에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올해 2021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도 좋은 일이 있지만 어려운 일 닥칠 거예요. 힘든 일 있을 거예요. 바울에게 체포되어 어려운 일이 있듯이 여러분들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걸 피해달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죽는 게 뭐예요?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한 누명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그렇게 일하실 거야.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는 스스로 죽는 거지 스스로 어떻게 죽습니까? 못 죽어요. 예. 내 남편, 내 아내 말 한마디에도 나도 그 억울해가지고서는 예, 죽기 살기로 싸우는 판인데 그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 때 너 그래서 내 남편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나 때문에.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세리와 청년을 뭐요? 그냥 예수님은 연민과 동정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그 당시에 거려 오기만 하면 도망쳤던 이 나병 환자가 왔을 때든지 혈우증 여린이 왔을 때에 뭐 남들 다 도망가고 피해 갔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 다가가서 뭐 했어요? 손잡아 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남이 비반하고 하면 똑같이 비반하고 똑같이 거절하고 다가오면 싫고 제거시키고 예, 담삼고 분리시키고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일하시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파워풀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에 60대, 70년, 70년대 때 봤을 때 보면은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지금처럼 많은 메시지, 많은 신학적인 정말 좋은 양질의 말씀을 듣지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얼마나 순종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기도하고, 내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그 말씀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지금 대한민국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너무나 많이 알아요. 너무나 많이 양진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뭐한다? 순종하는 게 적더라. 오늘의 이 문제는 순종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냐 안 하냐는 나의 문제예요. 가고 안 가고 이 문제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고 내 편한 길을 생각한다면 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가지 않았다면 그 뒤에 이야기는 없을 거잖아요. 바울이 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가졌던 그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갔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지고 죄인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그가 원했던 로마로 스페인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그냥 하나님의 일은 그냥 막 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해요. 너 물 묻힐 필요도 없어. 굳이 일을 할 필요 없어. 그냥 신에게 네가 한 것만큼만 하면 그 신은 알아서 해줄 거야.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뿐이면 다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기 알아보셔서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할 뿐이 다 한 건가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아니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 나는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할 뿐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가.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참아내려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 믿고 힘들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 불편함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픔을 볼, 아픔 손해 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종교 생활을 줄 모르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한번 힘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한번 아프도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그렇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해야 할 몫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절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해라, 죽어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내가 겸손해지는 것마저도, 내가 낮아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몫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해주는 그것도 하나님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